아우, 과자 맛있네. 기가 딸려서 요즘 과자 좀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디지몬 링크즈 계속 가야죠. 들어갈까요? 누구냐? 새로운 이벤트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이벤트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해요. 할 말도 많고요. 이게 뭔데 누가 휴지를 이렇게 접어놨냐? 자, 해보죠. 이벤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설명 쫙 훑어보면서 같이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왜 나온 건 7흑의 강자들 나왔죠? 캡처는 기존과 같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단편이 나왔을 경우에 계속 늘어나는 형식이고요. 어딨어? 이건 뭐 사실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거 같이 보면 되고, 아래에 있는 거두개 먼저 보도록 하죠. 유대 리더 스킬 캡처 이벤트 개시. 기존의 리더와 존재 같을 경우 능력이 상승하는 캡처 이벤트를 합니다. 여기 특징은 이번에 뭉치로 만들 재료가 될수 있는 디지몬 나오고요. 당연히 캡처에서 10슬롯이 10칸으로 나오겠지. 캡처니까, 유료 캡처니까 10슬롯으로 나올 테고, 거기에 유대 스킬이 있고요. 아쉽게도 메달은 없네요. 메달에 뭐 옮겨주면 되니까 그게 어려워서 문제지. 이번 리더 스킬은 기존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약간 특이한 게 이번에는 그게 없어요. 계승기 확정이 없죠. 아무래도 이번 이벤트가 두 마리가 메인이다 보니까 이번 이벤트는 강자들이죠. 두 마리. 복수인데 뭐두 마리로 치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이거는 유대의 리더 스킬, 이번에 만드실 분, 제대로 만드실 분이면은 한번 돌려두는 것도 괜찮게 봅니다. 크리스마스 캡처 이벤트 개최. 알파몬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캡처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HP 회복 스킬과 상태 해제 계승기를 픽업하시고, 10회 현상 모두 궁극체 등장률이 상승합니다. 알파몬, 바이킹몬, 샤벨레오몬, 홀리드라몬, 이렇게 네 마리 중한 마리가 나오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좀 많네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유드 스킬이랑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돌릴 거면 이거 돌리는 거100%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요. 자, 크리스마스 캡처 이벤트가 개최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걸 댓글로 보고 유튜브에 달아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캡처로 알파몬이 나온다, 준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휴, 크리스마스여도 그렇지 알파몬 같이 좋은 디지몬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알파몬의 디지몬 중에 지금 가장 강한 걸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댓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돈 주고 사는 거더라고요. 아, 뭐 그거야 뭐 알아서 스톤 관리해서 사면 되니까 불만이 있는 거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이런 이벤트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 본심이 나왔네요. 나도 모르게. 자, 아, 이번에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죠. 이번 홀리드라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에 나왔던 이벤트를 통해서 만드는 법도 있었는데, 홀리드라몬 자체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약했어요. 각만개는 좋은 디지몬이 많았는데 홀리드라몬 되게 약하고 생긴 것도 되게 혐오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알아서부터 샤벨레오먼 돼지개죠. 돼지개로 속도가 아주 빠르고 데미지도 절전합니다. 두 대를 때리기 때문에 한 대가 빗나가도 마무리 단계에서는 깔끔하게 잡을 수도 있고요. 돼지개 기술의 두 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돼지개 기술. 이번 이벤트에 메탈 가루르몬을 때릴 때 돼지개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적성과 돼지개만 통하게 됩니다. 샤벨레오몬 그런 용도고요. 바이킹몬 탱키하면서도 얼음 속성, 수속성이라고 하나요? 빙결 계통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물리 데미지를 주고요. 굉장히 튼튼한 디지몬으로 이번에 블랙 워그레이몬을 잡는데 유용하게 쓰이게 될 테고, 수속성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고유기로 가진 디지몬은 중에서 쓸만한 건 3마리가 있었죠. 플래시오몬, 그리고 오메가몬, 바이킹몬이 있었는데 그셋 중에서 바이킹몬이 가장 만들기가 쉬웠습니다. 지금 흔하게 있는 세라피몬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었고요. 퍼즐 조각을 해서 교환하는 형, 로제몬, 세라피몬 이런 식으로 오파니몬 계열 중 하나고, 플래시오몬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에
저번 이벤트로 치면은 배논 뮤티스먼처럼 좀 특별한 조각이 들어간 실용의 데이터를 그걸 통해서 퍼즐 조각인가? 통해서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디지몬이라 많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오메가몬은 가장 처음에 나온 캡처 이벤트로 퍼주듯이 나와서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메가몬이랑 듀크몬 크림존 모드는 아마 자신이랑 동급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골라서 끼기 때문에 플러스 4 중에서도 상성이 맞거나 특별히 강한 디지몬만 껴주던가 해서 지금 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같이 플레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오메가몬 자체가 사실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기 때문에 이번에 알파몬 나왔습니다. 알파몬이랑 오메가몬 두 디지몬 비슷하게 나오죠. 보통 게임에서 잠깐만요. 화면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제가 안 보입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여기 있는 링크즈에서 오메가몬이랑 알파몬은 차원이 다르죠. 오메가몬 자체는 쌍두형으로 강하긴 하지만 능력치 배분이 둘로 균등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처져요.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습니다. 반면 알파몬은 아주 강력하죠. 처음에 초보자 패키지를 통해서 구입하는 디지몬 중에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베르제브몬, 알파몬, 로드나이트몬, 알프스 비드라몬 이 네 마리가 세다고 생각하는데 알프스 비드라몬은 광만기고 광만기 좋은 게 많이 풀렸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베르제브몬 그리고 로드나이트몬 알파몬인데 로드나이트몬 같은 경우에 광역기고요. 한 마리로 한 명목 하려면은 역시 단일 기술을 가진 게 어려운 단계에서는 쓸만하죠. 알파몬이랑 베르제브몬 정말 좋은 디지몬 생각하는데 앞서 얘기한 네 마리 중에서 알파몬은 다른 세 마리랑 다르죠. 세 마리 좀 빠르고 어태커 형식이고 얘는 좀 튼튼하면서 약간 느리고 딜까지 강한 단일계 기술로 굉장히 강력한 디지몬으로 가장 강하다는 댓글도 많이 달려 있었고 저도 실제로 굉장히 세다고 느낍니다. 얘는 플러스 1만 돼도 플러스 3 웬만한 디지몬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강하진 않나? 비벼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쓸만한 생각하고 이번에 플러스 4가 풀리게 되면은 정말 콜로세움의 황제가 되지 않을까. 기존에 강했던 디지몬들 랭킹 보니까 콜로세움 랭커들이 로드나이트몬이랑 알프스 비드라몬 주로 쓰더라고요. 열려 있네요. 자, 랭킹 보시면은 보통 이걸 통해서 쉽게 보게 되죠. 여기 로드나이트몬과 여기 단일 무속성 데미지를 넣는 저스티몬 그리고 이렇게 가격기를 가진 디지몬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두 마리에 비하면은 얘는 좀 많이 처져요. 찾아보니까 얘 로얄라이츠가 아니고 얘 둘을 로얄라이츠라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뭐 이벤트를 통해서 얻는 특별히 강한 디지몬이고 얘는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무속성 단일기가 강합니다. 단일기가 강해요. 알파몬이 무속성이 아닐 겁니다. 아마 광명일 텐데 단일기 자체가 전좀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파몬은 단일기를 갖고 있고요. 이번에 굉장한 스펙에 단일기를 가진 디지몬이 나왔기 때문에 캡처하면 좋게 봐요. 근데 그래도 캡처했는데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하세요. 아, 이거 전 이번 이벤트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여기는 좀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죠. 이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7의 강자들 새로 개최가 됐습니다. 자, 보이죠? 아, 디지몬에서 가장 솔직히 오메가몬 인기 가장 많다고 해도 전 블랙 워그레이몬을 좋아합니다. 오메가몬보다 멋지지 않습니까? 대사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죠. 나보다 약한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 그러는 널 낳은 엄만 누구지? 부모는 누구지? 야, 이거는 짤로도 많이 돌아다니고요. 폭풍간지, 디지몬 최강간지, 블랙워그레이몬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개최가 됐습니다. 프린스 공항을 만들려다가 얘 만들려고 급하게 노선 변경을 했어요. 자, 개최 기간은 12일간 개최되고요. 개최 기간이 좀긴 편이죠? 그 다음 이벤트로 검은 성기사라고 검은색 오메가몬이 나오게 됩니다. 자, 좀 내려가서 보죠. 데이터 단편을 모아서 교환소에 데이터 조각을 교환을 하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좀더 봐서 알아야 될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래에 나와 있는데 이걸 보는 거는 지금 보죠. 티켓칩 먼저. 티켓칩은 똑같습니다. 아, 이거는 뭐 다음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다음에 설명할 거고요. 다음 이벤트에서. 암흑의 성기사. 난간캐스트 파멸급 등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여기 파멸급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자, 초급에서 파멸급 총 5단계 스테이지로 구성된 퀘스트며 등장한 디지몬을 쓰러뜨리면 클리어 지 일정 확률로 7억의 데이터 단편을 줍니다.
전용 교환소에서 조각을 교환하는데 다양한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국제는 진화의 조각을 드롭하지 않습니다. 협동전에서 호스트 멤버와 드롭이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죠. 이번, 아, 아까 너무 게임을 많이 해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힘이 좀 빠졌는데. 자, 이렇게 판멸급이 나왔습니다. 예, 기존이랑 많이 다르죠. 지금까지는 초월급까지만 있었고요. 그 위에 황제급이라고, 초월급 위에 황제급이 있었고요. 그건 스태미나가 5 달았고 혼자서 도전 가능했습니다. 강님 이쪽 계열에 있는 강님 퀘스트처럼 혼자서만 가능했고요. 가장 큰 특징이 메달을 가진 성장기, 그 픽셀에만 디짐을 주는 거였죠. 메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래저래 유용하게 쓸만하면서도 칩슬롯이 5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녀석만으로 어떻게 하기는 좀 애매했어요. 또 뭐 메달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도움이 되니까요. 이벤트 할 때 궁극체까지 진화시킨 다음에 메달을 옮기게 되면은 1.5배 이벤트 할 때 옮기게 되면은 메달이 옮겨갈 확률이 90%대가 됩니다. 90%였는지 92.5%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올릴 수 있게 되니까 황제급이 이벤트 나오면은 굉장히 좋게 봐요. 다음에 검은 성기사에서 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제급은 왜냐면은 거기 두 마리잖아요. 두 마리 다 주면은 너무 좋으니까 안 줄 거 같고요. 이번에 파멸급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파멸급이죠. 제가 많이 돌려봤어요. 이번 기회 많이 돌려봤고요. 보기 전에 교환소 가서 뭘 주는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각은 370개 정도만 일단 모아놨고요. 원래 이만큼 모으는데 며칠 걸리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근데 이번 파멸급이 조각을 많이 퍼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판매를 보면서 얘기하고요. 자, 15개 그리고 50개 줍니다. 분명 저번 이벤트는 제가 잘 안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10개, 25개일 거예요. 저번 이벤트보다 조각수가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강한 디지몬이라던가 혹은 이번 이벤트 너무 짠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이벤트는 지금까지 있던 모든 우리 한국판 디지몬 링크즈 이벤트 중에서 가장 조각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게 여태까지 이벤트 중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 막 많이 줬잖아요. 뭐 세라핌 나오고 막 나왔잖아요. 한 번 들면 다섯 개 주고 이것보다 약간 적게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번 거는 초 파멸급이라는 게 나오면서 퍼즐 드랍률이 상상을 초월하기가 상상했습니다. 여태까지 있던 모든 이벤트 중에서 진화의 탑을 제외한 모든 이벤트 중에서 가장 편하게는 아니고 가장 많은 조각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예요. 이거는 팝을 가서 얘기를 하고요. 자, 이번도 전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성기사 그 듀쿠몬 이벤트랑 비슷하죠. 조각을 모을 수 있고요. 이거는 다음 이벤트 검은 성기사에서 검은색 오메가몬, 드디어 처음으로 오메가몬이 적으로 나오죠. 콜로세움에서 적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그건 유저고요. 기존 오메가몬들은 전부 다 가챠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적으로 만나는 거는 이번 이벤트 처음일지 얼마나 오메가몬이 강할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검은색 오메가몬이 그냥 오메가몬보다 강한지도 궁금하고 아래 있는 진화 재료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남아 돌면은 그때 사시고요. 스톤 공통 화폐로 굉장히 쓸만한 스톤이죠. 클래스터 링크 포인트 분리 패치, 분리 패치 좀 좋게 봅니다. 이번 이벤트는 순수하게 조각 모으는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해요. 어차피 조각이 없으면은 특히 이 칩을 모아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놔둔 G칩이라던가 여기 전 이벤트에 있던 G칩 같은 거는 그게 필요가 없네요. 아, 필요가 없단다. 아예 없네요. 구할 방법이. 자, 이번에 뭘 돌리면서 만나봤습니다. 하이 안드로몬이랑 이바몬 만나봤는데 별로 안 세고요. 베논 멘티스몬이 의외로 굉장히 강했어요. 의외로 강했습니다. 생긴 게 좀 작게 나와서 마음이 좀 안 들었는데 공격에 좀 특화되어 있고 몸도 튼튼해요. 특수공격 쪽 기술이 없고 특수공격 능력치도 많이 배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능력치 배분된 거랑 강한 것만 치면은 저는 오메가몬보다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메가몬보다 세다고 생각을 해요. 오메가몬은 아무래도 좀 만능형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만능형보다 좀 쓸데없는 부분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디지몬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만들어주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저 이 기간 동안 접속을 거의 안 해서 이것도 하나도 못 샀거든요. 위에 있는 것도
뭐 어찌됐건 이번 이벤트라도 참여를 해두도록 하죠. 파멸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7흑의 강자들 파멸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얘기 짚고 넘어가자면은 우리 디지몬 링크즈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게임입니다.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높죠? 이거는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거든요. 보통 RPG 게임이 어느 단계까지만 올려야겠다 하고 목표를 잡으면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냥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하지 이러고 레벨 올리는 편인데 디지몬이나 포켓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디지몬 같은 경우에는 딱 어느 단계까지 진화시켜야겠다 단계가 좀 체계적으로 배분이 되어 있죠. 디지몬 몬스터를 키우는 관련 게임이나 모든 장르 면에서 오히려 디지몬이 인기가 없어도 단계도 나눠져 있고 목표 세우기 좋다고 봐요. 근데 그 목표 달성하기가 정말 어렵죠. 궁극체까지 만들고 즐기는 거라면은 정말 쉬운데 솔직히 하루면은 궁극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초월을 시키려면 너무 어렵다 이게. 에이, 특히 21개씩 조각이 필요한데 이벤트는 기간은 6일에서 12일 정도고 조각을 21개 모으려면은 정말 많이 돌려야 돼요. 시간 날때 잠깐 잠깐 즐기기에는 너무 조각이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디지몬 종류를 한번 보고 들어가죠. 자세히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좀 봤으니까. 자, 만약 여러분이 궁극체를 만든다. 이벤트가 있다. 지금 6개죠. 위로 6칸, 세로 6칸, 가로 하나, 셋, 6, 9, 12, 14. 그러니까 60, 64, 24. 그럼 84개예요. 공체가 지금 84마리가 있는데 84마리가 지금 이벤트로 저번 이벤트 한 마리, 이거 이벤트 두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일 기준으로 합시다. 10일 기준으로 해서 한 마리, 두 마리. 아, 저번 이벤트 세 마리였죠? 네, 그러면은 두 마리로 하죠. 10일 기준으로 해서 두 마리씩 하면은 84라 그랬죠? 42니까 10일에 420일이니까 1년 넘게 걸리죠? 반올림에서 뭐 2년으로 치면 반올림까지 아니고 1년 넘게 한뭐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같은 디지몬 얻으려면 1년 반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같은 이벤트를 금방 또 하지 않는 한은 뭐 강림 퀘스트도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뭐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이번 이벤트 놓치면은 또 사람이 그렇게 게임을 안 하거든요. 1년 되면은 있던 유저도 다 떠나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이벤트 내에 바짝 참여를 해야 되는데 라이트 유저로 딱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 집중이 높잖아요. 저번 이벤트쯤에서 굳이 초월급을 돌지 않아도 상급이나 중급을 돌아도 충분히 재료를 얻을 수 있게끔 약간 조정이 된것 같아요. 진입장벽을 좀 낮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는 헤비 유저들 뭐 고인물 아 어찌됐건 좀 오래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멸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이벤트는 정말 정말 조각을 많이 줍니다. 진짜 많이 줘요. 진짜 많이 줘. 아 우선 초월급을 비교를 해보죠. 초월급은 상급이랑 초월급 차이점은 상급은 일단 쉬워요. 그냥 자동 돌리면 되니까 쉽죠. 쉽고 조각을 줄 때도 있고 안줄 때도 있습니다. 줄 때가 있다는 게 중요하죠. 중급 이하부터는 많이 좀 적게 주니까. 초월급은 안줄 때가 있긴 하지만 거의 확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C급 3개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4개 거기서 뭐더 알파 플러스 알파가 있고 초코칩이 없으면 마이너스가 되죠. 거기다 여기서 얻는 드랍률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돌리면은 정말 뭐 칩을 막잘 받거나 많이 산 사람이 아니면은 4개 정도 얻게 됩니다. 4개씩 얻어서 저거 조각 하나 살라면은 50개 들어가니까 12번 이상 돌아야, 13번 돌아야 되거든요. 진짜 많이 돌아야 돼요. 근데 이 판멸급이 나오면서 많이 바뀌었죠. 판멸급은 조각을 제가 먹어본 거로는 최저 14개고 그리고 거기서 훨씬 더 많이 벌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최고 38개 나왔는데 저는 C급 특효칩을 끼고 있기 때문에 A급 파티를 들어가면은 진짜 엄청 주겠죠? 굉장히 조각을 많이 줍니다. 이번 이벤트. 그리고 문제 난이도인데 상급은 사실 굉장히 초월이랑 난이도 차이가 심해요. 상급을 문제없이 깨는 사람도 초월 가면 완전체를 못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초월이랑 파멸급은 말이 파멸이지 초월급이랑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예. 여기 많이 어렵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초월급이랑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예, 뭐 궁극 완전체도 비슷하고요. 궁극체가 두 마리 나오죠. 마지막에 초월급은 마지막에 블랙 워그레이몬 한 마리에 완전체 두 마리 나오는데 여기는 메탈 가루르몬 워그레이몬 이렇게 한 마리씩 나옵니다. 두 마리가 나와요.
자, 뭐 모처럼이니까 한번 모집을 해보죠. 근데 내가 이걸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좀 골라서 받겠습니다. 많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는 냉기 속성이랑 풀 속성 필요하면 좋고요. 듀크몬 크림존 모드에 칩이라던가 메달이 박혀있으면은 같이 가도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쓰는 세라피모는 제가 호스트로는 가도 이게 뭐냐 참가 형식으로는 이걸 안 가요. 판매는 잘 안 갑니다. 왜냐면 세라피몬이 한 명 몫을 못하기 때문에 플러스 포에도 한 명 몫을 못해요. 초월급으로 가는 편이고요. 보려고 좀 보긴 했는데 이렇게 가면은 파티 깨야 돼요. 마지막 건 내 거였는데 일단은 깹니다. 예, 저랑 같은 비속성이 있으면 안 돼요.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이번 파멸급은 초월급에 비해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해도 확실히 파티가 필요합니다. 플러스 4가 3마리인 건 확실하고요. 어느 정도 대항이 되는 동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평범하게 플러스 4 3마리면 무난하게 깹니다. 플러스 1 있죠? 이러면 안 돼요. 베르제본몬 같은 것도 제가 잠깐 제가 좀 안 한 사이에 특이한 공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처음 보는 것들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뭐 이벤트 같은 걸로 얻게 되거나 그랬나 보네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깨야 됩니다. 못 깨니까 깨는 거예요. 일부러 막 깨는 게 아닙니다. 이 상태로 가면 못 깹니다. 스톤을 막 써서 깨야 돼요. 근데 평범하게 플러스 4가 3명이면은 무난하게 깰 수 있습니다. 괜히 안 맞게 갈 필요가 없어요. 자, 돌려서 맞춰서 가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스톤 내가 한 번 정도 쓰면 깰 겁니다. 나갔죠 지금 하나. 다시. 베르제 부문이랑 크림존 모드는 딜을 꽤 괜찮게 나옵니다. 그래도 약점 찌르는 애가 하나는 필요해요. 약점을 찌르는 게 없어요. 파멸급에는 특효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반감 아니면은 들어가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무속성과 풀, 얘는 무속성과 물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상태 이상도 꽤 괜찮고요. 상태 이상도 전부 다 틀어 맞고요. 자, 아이씨, 다시 만들자. 안드로드는 다시 모집을 하면은 괜찮게 나옵니다. 자, 모집을 하죠. 아, 이렇게 둘 들어왔죠? 아, 이런 애도 있네. 오, 얘 참 능력치 까리한데? 사실 베르제 부문이 세긴 해도 예, 지금 단계에서는 판멸급에서는 그다지 예, 크게 뭐 좋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확실히 필요해요. 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 이렇게 플러스 2 나오면 안 돼요. 같은 플러스 4 중에서도 좀 상성 받거나 바이킹몬 같은 거는 플러스 3여도 괜찮아요. 아, 나머지는 엔간한 플러스 4로 아 이렇게 나오면 괜찮죠. 근데 한 명 이렇게 나오면 괜찮죠. 내가 탐용 복수 못하지만 강한 동료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내가 스톤을 쓸 거기 때문에 나가네요. 이렇게 이번에 이벤트를 통해서 계승기로 힐이 얻을 수 있게 되죠. 알파몬을 떡밥으로 풀어서 그런지 많이 돌렸나봐요. 바이킹몬도 많이 보이고 힐계승기도 많이 보입니다. 확률이기 때문에 알파몬 굳이 돌려도 아 이렇게 모집하기 힘듭니다. 한 번 깨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진짜 많이 줍니다. 자 이게 모처럼이니까 한 번은 깨고 싶은데 와주면 안될까 아무나? 아 아침에 한번 돌릴 때는 다 들어오던데. 자 아 이렇게 나오면은 안되죠? 자연에 아 갈까? 모처럼 가죠? 좀 더 쓰지 뭐. 그래 플러스 4 셋이면은 깨긴 깨요. 가죠. 이번 거는 목적이 파멸급을 나름 소개해볼 생각입니다. 초월급에서는 매드메라몬인가 데드메라몬인가 걔가 나오고요. 그리고 메가로그라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파멸급에서는 메기드라몬과 메가로그라몬이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게 메기드라몬이 어택커고 메가로그라몬이 탱커예요.
메기드라곤은 적당하게 단일 기술 데미 센 계속 때리면은 죽습니다 한 번에. 근데 얘는 안 죽고요. 딜은 얘가 600에서 800 정도, 900까지 뜰 때도 있고, 얘는 400에서 600까지 뜹니다. 딜 차이가 심하니까 무조건 탱도 약하고요. 메가드라몬, 메가드라몬이네요. 메가드라몬 먼저 잡아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곤란한데요? 아, 딜이 왜 이렇게 약하냐? 아. 씨. 이러면 안 됩니다. 세대 다 맞으면은 나중에 많이 불편해져요. 제로사이드 이렇게, 500밖에 안 들어가네? 아, 300. 아, 내가 튼튼한 거구나. 아, 이렇게 몸을 좀 해줍니다. 제가 좀 탱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 방어도 찍어놨고, 나름 잘 버텨요. 여기서 쓸데없이 아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스톤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다 잡습니다.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안 큰일 났어. 안 큰일 났어. 그냥 해.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문제는 이 게임 할 때 무조건 워그레이몬을 뭐 잡아야 되는데 얘가 자연속성 단일기이기 때문에 메탈 가루르몬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금 안 풀리죠 게임이. 그렇게 돼서 아, 한 명을 잡고 막아줘야 되는데 살지 모르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내가 그렇게 써도 맞거든요. 그래서 쓰겠습니다. 아, 우리 저 메가드라몬을 하나 잡아줘야 되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누워버리면 안 돼요. 일단은 강력기까지 넘겨줘야 돼요. 저희 궁극체, 상대 궁극체에서. 네, 잡자. 잡고. 괜히 맞다 죽으면은 본전도 못 뺍니다. 넘겨야 돼요. 여기서 호스트랑 여기 참가하는 사람이랑 드랍률이 약간 갈립니다. 근데 얘는 둘은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돌리면서 계속 확정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긴 이제 약점 찌르기가 없기 때문에. 아, 원래 블랙 워그레이몬을 때리는 게 괜찮은데 얘가 지금 자연 속성이기 때문에 저걸 때리는데 많이 불편해요. 많이 아프기 때문에 워그레이몬이. 메탈 그루몬이 약간 더 튼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야야야야야. 빨리 부활. 보통 하나에서 두 개 정도면 써요. 못해도. 조합을 잘 짜서 가야 돼요. 여러분, 바이킹몬 같은 거. 한 명쯤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얘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은근히 몸이 약해서. 바이킹몬 들어가면 한 800? 800 아키. 잘 넣었는데. 좋아요. 빨리 하나 죽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게임 가장 위험한 게 기술 들어가면은 너무 아프다는 건데. 초월급이랑 제가 파멸급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한 게 얘는 강력기가 둘이잖아요. 초월급은 메가로그라몬이 둘 나올 거예요. 내 기억에는 메가로그라몬 데드베라몬 이렇게 나왔나? 그래서 단일기 두 개기 때문에 하나 끊기고 화력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불편하거든요. 아직 많이 곤란해졌어요. 아, 좋아. 나도 껴줘. 좋아. 지금 막 스톤 써서 틀어 막으면 됩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평범하게 예, 들어가면은 코스트가 플러스 뽕거는 아무래도 필수적이고 플러스 뽀여도 한 명 몫을 못하기 때문에 화물급에서 여기서 골라서 잘 들어가야죠. 저는 파멸급에 나오면서 좋은 점이 잘하는 사람들을 파멸로 다 옮겨가고 아, 좀 잘 받는 사람들을 파멸로 다 옮겨가고 초월급에 나 정도 스펙? 아니면 무난하게 깨기 때문에 남아있으면 괜찮죠. 아, 아파. 아파, 너무 아파. 많이 불편해집니다 이러면은. 제 단일 기술 있으니까 제 홈백 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잡을진 모르겠네요. 얘가 꽤 탱키하네. 3600이면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우리 쪽이 3000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저는 AP만 잘 매겨주면은 어떻게든 비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 맞으면 죽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다음 평타에서 죽을 텐데 그때까지 AP, 전 AP 셔틀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AP만 먹이면 돼요. 지금 나오죠, 로드나이트몬. 쟤 굳이 나올 필요가 있나? 나 평타 맞고 죽고. 이렇게 둘이면은 무난하게 깰 겁니다. 얘가 불에 약한데 그래도 일단 AP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B랑 A네. 원래는 호스트 들어가면은 좀 많이 줘요. 금색을 좀 많이 줍니다. 한 4개 정도 얻고 3개에서 4개 정도인데 이번 건좀 드랍률이 낮은데 그래도 무난할 겁니다. 자, 좀더 보죠. 이렇게 블랙 워그레이몬이랑 메탈 가루몬이 초월급 궁극체랑 비교해서 그다지 뭐 특별히 엄청 세거나 이러진 않아요. 무난하게 잡을만 합니다. 잡고요. 손을 막 쓰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잡아요. 아, 차차차차. 자, 이렇게 나옵니다. 총 조각수가 밑에 통계가 나오죠. 28개. 이런 식으로 두번 돌면은 조각 하나. 굉장히 드랍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조각수가 점점 올라가고 교환소에 들어가는 것도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실 텐데. 굉장히 지금 효율이 좋은 겁니다. 파멸급을 돌고 그러면은. 물론 볼수 있을 때 얘기지만 15개 처음에 나왔던 게 진짜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10개에서 25개가 아니라 30개였지. 10개 30개였는데 지금 15개 50개로 훨씬 많이 들어가지만 그때는 한번 돌면은 5개 뜨고 안뜰 때도 있어요. 많으면 6개 7개 그럴 때는 없고 그냥 평균 5개고 안뜰 때도 있었는데 더뜰 때도 있으니까 평균 5개로 치면은 이번 거는 14개에서 플러스 알파면 더 많이 줍니다.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벤트 중에서 가장 조각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이벤트고 헤비 유저들한테는 라이트 유저들한테는 진입 장벽이 좀더 낮아진 이벤트죠. 아, 참고로 파멸급에서 가끔 이렇게 모집을 이렇게 할때 모집을 들어가면 여기 이게 모집 목록이 뜨거든요. 여기서 각성이 안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각성 안된 사람 방은 각성 안된 사람이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안된 사람끼리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성이 안된 사람이 플러스 3,4로 방지를 적고 방을 여는데 이렇게 적고 여는데 안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는 거기 안된 사람이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성이 된 사람이 안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고를 때 플러스 보면은 방 고를 때 각성 된 사람 호스트를 고릅니다. 왜냐면은 플러스 4 각성이 돼 있으면은 그래도 좀 빠듯하게 깨는데 참가할 때안된 사람 들어가면은 너무 소비가 크기 때문에 굳이 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있죠 다. 밤을 끌 믿고요. 그러니까 각성 안 됐으면은 그냥 상급 도는 게난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네. 호스트로 해서 초월급 돌고 그래도 충분히 뭐 열심히 돌면은 플러스 포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검은 그 성기선 어차피 여러분들을 지금 각성 안 되고 라이트로 같이 시작하거나 헤비 유저로 많이 한 사람들도 검은 성기사는 정말 노가다 많이 해야 됩니다. 노가다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상상도 안저 검은 성기사 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오메가몬 전혀 관심 없고요. 헤비 유저도 유저 중에서도 진짜 많이 돌려서 랭킹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각성하는 거는 플러스 4는 그걸 지금 첫 번째로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지금 있는 블랙 워그레이브 있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얘둘 중에 하나. 플러스 4 만들려면 그냥 많이 돌아야 되고 저는 무난하게 사실 이거 너무 노가다성이 심하고요. 무난하게 할것 같으면 이번 이벤트 강림 퀘스트 이미 늦었고 다음 달에 1월 초부터 강림 퀘스트 바뀌면 그걸로 21개 모아서 플러스 4를 하나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만들어서 그 다음 그걸로 또 다른 걸 차별해서 다른 걸 늘려가야죠. 상성이 받는 게 나오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뭐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각성 플러스 4가 되면은 이제 현저 타임이 와요. 딱히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멋있는 게 있어도 어차피 궁극체 만들고 다시 알로 되돌려서 또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드는 거 딱히 흥미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효칩이 없으면 안 하고 특효칩이 있으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돌린 사람들은 특효칩도 있고 모처럼이니까 뭐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오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마 안 껴줄 거예요. 고인물들이라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급 도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급을 제가 한번 돌아보죠. 보통 뭐 처음에 돌리고 하면 뭐 이렇게 되죠. 자, 가죠. 상급은 아마 당장 그날 당장 시작해도 강림 입문께서 있으니까 돌리면은 시작하고 다음날 진짜 많이 돌리면은 충분히 돌 거예요. 11일짜리 이벤트니까 다음 조각수를 봐야 알겠다. 상급부터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초월급부터는 거의 전 확정이라고 보고, 파멸급은 진짜 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공채가 두 마리 있는데 두 마리 다 하나씩 죽기 때문에 계속. 초월급에 다음 게 나올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초월급은 사실 플러스 4두 마리만 있어도 자동 돌리면 다 이기니까, 상성이 안 맞아도. 파멸급이 이번에 필요했죠. 그리고 이번 상급 같은 경우에는 원래 블랙 워그레이몬, 메탈 그루몬 번갈아 가면 나오는데, 워그레이몬보다 메탈 그루몬이 전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난하게 잡을만 해요. 방금 떠도 금방금방 잡죠. 맛있구만. 그리고 이번에 플래티넘 워너멜몬 있잖아요. 몇개 주냐? 그래서 보통 4개, 3개에서 4개, 4개죠? 이걸로 도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더 좋은 칩 C가 아니라 B나 A면은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플래티넘 워너멜몬이 자연속성 공격을 해요. 단일 기술. 그니까 얘만 만들어도 충분히 메탈을 가루르면 상급 돌 테니까 굳이 판멸까지 갈 필요 없죠. 초월만 해도 막안 껴주고 그러는데 판멸 가면 더안 껴주기 때문에. 사실 초월급이면은 호스트 대충 하면은 호스트로 뭐 적당히 뭐 궁극체 같은 거 아무거나 해도 각성 안된 거. 프로스퍼가 와서 캐리를 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파멸급은 캐리를 못 해줘요. 이거는 지금 이 게임에서 가장 센게 알프몬 나왔는데, 알프몬 지금 가진 사람 못 만났기 때문에 아마 지쿠몬 크림존 모드가 제일 셀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사람 두 명이 와도 못 깨주기 때문에 파멸은 확실히 프로스퍼가 세명 있어서 안 죽으면서 계속 AP 보충을 한다거나 몸을 좀 대준다거나 딜을 못 넣어도 뭐라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많이 하드코어하게 나왔으니까 뭐 초월급이랑 비교해서 진짜 너무 어려워서 못 깬다 그 정도 아니고, 사실 좀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재료 훨씬 더 많이 주고 대신 그 근소한 차이에서 약간 사람들이 이제 거를 겁니다. 진행도 좀 빨리 하고 싶고, 가장 큰 차이점이 궁극체가 두 마리인 만큼 안 죽으니까 게임이 길어지니까 지겨워서라도 좀 고를 거예요, 사람을 깰수 있어도.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막 이렇게 막 자기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안 껴준다고 막 너무 아왜 이렇게 날안 껴주는 거야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적당히 하고. 근데 솔직히 링크즈 지금 가끔 보시면은 영상 보고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할 거면은 그냥 궁극체 한두 마리 좋아하는 거 만들어 보고요. 이벤트가 막 갈리니까 원하는 거못 만들 수 있지만 만들어 보고, 만들고 그냥 거기까지 만족하고 접던가, 아니면은 아 진짜 이건 난너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 계속 너무 하고 싶다 이러면은 엄청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너무 운 좋게 처음에 딱 이벤트 떴을 때
한글판 나왔을 때 해서 그때 이벤트에서 막 퍼줬거든요. 그때 막 플러스 3도 퍼주고 궁극체 막 퍼주고 그래서 뻘짓하면서 해도 약간 플러스 4 하나 만들어서 그런 그럭저럭 하는 거지. 지금 딱 해서 플러스 4 만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노가다가 크죠? 예. 이게 단계가 막 9단계, 10단계 나눠져 있어서 거기서 막 유저들이 전부 다 따로 있고 막 단계 나눠져 있고 거기밖에 못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5단계고 다른 사람이 깨줄 수 있으면 초월급까지는 자기가 뭐 오늘 시작을 해도 팀원이 캐리해서 깨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파멸급 들어가면은 여기서부터 많이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물론 재료를 엄청 주지만 그래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 근데 뭐 스태미너를 사서 자동으로 돌려서 상급을 돌겠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냥 이거 방 파서 파멸급 파서 계속 스톤 써서 한 번에 도는 게더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해요. 아 물론 그것도 단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그리고 통상 퀘스트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아 19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거 보시면은 19-5 보시면은 여긴 다 끝이에요 나오죠. 여기만 보고 나면 다 끝이에요. 예, 끝난 겁니다. 저도 아무 영상도 안 나오고 글씨만 나와서 안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거더라고요. 다이 정도에서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오늘은 이벤트 새로운 거 봤고요. 블랙오그레이몬 정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멋있는 간지의 폭풍인 디지몬이죠. 여러분도 그냥 각성까지 아니어도 하나쯤 만들어 보면은 이번 거 재료도 많이 주니까 전체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파멸급이라는 게 나왔다는 게 기존의 초월급은 약간 좀 초월이라고 하기에는 최고 난이도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처졌어요. 이벤트 던전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진짜 어렵다. 아, 너무 어렵다. 이거는 진짜 센 사람들이나 가야겠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플러스4가 필요하다. 아, 정말 솔직히 이거 할 때, 저거 돌 때까지 키우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겠지만, 저 사실 접으려 그랬는데 새로 나왔는데 조각도 막 퍼주고 이러길래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제 다 봤거든요. 제 유튜브 컨셉이 게임을 시작해서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면 엔딩을 보고, 이거 좀 스토리가 없는 게임이면 이벤트 같은 거 살펴보고, 그 게임에 있는 컨텐츠요. 이제 콜로세움 마지막 컨텐츠가 나왔기 때문에 슬슬 마감을 하려 그랬어요. 네. 이제 뭐다 나왔잖아요. 컨텐츠 더 추가될 것도 없고 이제 퍼즐 조각 이벤트 진화의 탑 그리고 랭킹으로 받는 거 포인트로 받는 거 그런 거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끝나도 비슷한 이벤트 계속 돌아가 나오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벤트 조금 더 보다가 천천히 같이 즐기다가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자, 재밌었고요. 일단 좋은 이벤트고요. 다음에 검은 성기사 12일 남았죠? 그 전에 뭐 새로 이벤트가 변한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만나도록 하고요. 여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길게 했네요. 이번에 환멸급이 너무 잘 나와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어요. 두 마리가 나왔다는 보스가 두 마리라는 특이한 점. 자, 여기서 이만한 그만하죠. 뿅뿅 뿅.